게시글은 제휴사인 라스윗 컨텐츠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유리 겔라. 그의 특기는 금속 스푼을 아주 쉽게 구부리는 것인데요. 숟가락을 구부리는 그의 새로운 방법이 화제입니다. 온라인 미디어 초간선데이에서 소개했습니다. 유리 겔라는 역시 숟가락이죠. 그는 자신의 팔에 숟가락 문신을 했는데요. 그는 숟가락 문신을 구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좀 황당하지만 팔을 구부려 숟가락을 구부립니다. 구부리는 각도를 고려해 문신을 했죠. 구부려도 원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과거처럼 낭비되는 숟가락이 전혀 없죠. 유리 겔라는 숟가락 문신한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제휴사인 라스윗 컨텐츠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